뭐 시즌 기록이라고 할 수 없는 바로 이제 지난 LG와의 지난 목요일 등판 기록인데요. 9이닝 동안에 볼넷 한 개 없이 7K 1실점으로 소사와의 맞대결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예. 양키스에서 기던 선수가 바로 KBO 리그에 합류를 했고 이번 2회에도 두 번째 타자 장성우마저도 본인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렇군요. 범파로 처리해냈고요. 박경수 역시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2000년 연기 브레노 션은 그 사이에 박경수는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 두개째 시메디르게 마르테가 그렇죠, 예. 그러나 이 타구는 병살 코스로 2루로 통과 1루로 이어지는 더블 플레이! 쪽으로 높게 떠서 갑니다. 자리를 잡은 장우로입니다. 3아웃입니다. 박경수가 바로 볼 박경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말문을 닫아버리는 로저스입니다. 까지 뉴욕 양키스에서 몸을 담았고요. 로저스 김상현의 타구도 빠지지 않았고요. 아 우중간 쪽 날아갑니다. 쫓아갑니다. 이 타구는 멀리 갑니다. 쫓아가서 처리. 정현석이 있었습니다. 로저스가 마지막에 무흡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힌트를 조심해야 되는 좀 로저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혔어요. 1루 1루 마르테도 재방송. 차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한 타자를 두불패로 잡아냈어요. 74일 만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예예 3배인 정도는 나오고 준비 중인 거죠. 김상현 삼진 물러납니다. 흐르지는 순간 빨리 오지는 거예요. 예. 라인 드라이브 빠르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신성현에게 날아갔습니다. 삼진! 7개째 완봉까지 이제 단 한 이닝만을 남겨두고 있는 에스밀 로저스입니다. 그냥 템포가 그만큼 빠른 게 로저스. 그렇습니다. 먹힌 파악입니다. 제구력과 예. 위를 뽐내는 피칭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친구가 나타났다. 높게 완봉을 눈앞에 그리고 쥐었습니다. 에스밀 로저스 KBO 최초의 외국인 선수 데뷔전 이후 두 경기 연속 완투 그리고 오늘은 완봉을 거두고 있습니다.